여러분들 눈보다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머핀 믹서 상당히 비싸요. 이런 형태로 머핀 만들어서 쓰시면 아주 맛있고 좋은 머핀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주사입니다.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을 아주 기쁘게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을 갈까요? 네, 오늘은 뭐냐면 빵은 아니고 과자, 머핀을 하려고 합니다. 머핀. 머핀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죽을 섞어서 하는 반죽법, 하나는 거품형 머핀법이라고 해서 버터라든가 계란을 넣고 거품을 올려서 만드는 거를 거품형 머핀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머핀이 거품형 머핀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섞어서 쓰는 머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맛인지, 다른 영상들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 버터, 원래는 머핀은 버터 안 들어가는 거야. 다양한 머핀이 있죠. 머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품형. 거품형 그러면 어때요? 휘파에 돌려야 되겠죠. 설탕, 베이킹 파우더, 버터. 그냥 하면, 그러니까 크림베리. 크림베리는 물에 한번 살짝 담궜다 건진 거예요. 워낙에 여기 겉에 설탕기가 많아서. 그리고 밀가루, 우유. 이거 나중에 넣을 거. 만약에 크림베리를 더 부드럽게 먹고 싶어, 그럼 여기다 우유 부어. 반죽하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부르라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슈퍼. 그래서 1단으로 살짝 계란, 버터가 어느 정도 풀리면 요거 10번에 나눠 놓을 거예요. 10번. 3단. 반죽이 다 됐어요. 거품형 머핀은 반죽이 분리되면 좋지는 않지만 요즘엔 재료가 원체 좋아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건 있어요. 거품이 똑바로 잘 올라왔었을 때는 보다 좀 푹신푹신하고 더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고, 거품이 죽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약하니까 뻑뻑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밀가루 채쳤어요. 여러분 섞어주세요. 그래서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거품형 머핀은 반죽을 하면 바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거품 올렸잖아.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꺼져.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하나, 컨벡션 하나, 온도 다 똑같이 170도. 한번 거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빠라밤. 자, 드디어 우리 거품형 머핀이 다 됐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쩌쩌쩌쩌쩌쩌쩌. 자, 얘는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거. 에어프라이기 잘 나오네. 얘는 일반 컨벡션 오븐. 여러분 데코 오븐에서 구워도 좀 좋아요. 이건 에어프라이기에 20분 구웠는데 에어프라이기는 한 18분만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품형 머핀은 반죽을 왜 바로 구워야 되냐면 바로 안 구우면 거품이 다시 꺼져요. 타가서. 그래서 안 돼요. 버터로 머핀을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식히고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는 노 거품형으로 머핀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개 비교해 보게. 빠라밤. 들어간 재료가 많죠. 옵션이에요 다 이건. 준서가 더 맛있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요거는 다 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요거 요구르트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왜 넣냐면 좀 더 감칠맛 있고 부드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요거 옥수수 분말 없어요.
미숫가루 넣으세요. 미숫가루 없사니 선식도 넣으세요. 그래도 안 되니 아몬드 분말이라도 넣으세요. 쌀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쌀가루. 전분도 돼요? 전분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물엿이에요. 이건 집에 있는 요리당 넣으시면 돼요. 우유는 뭐 겉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넣으세요. 요구르트 딸기만 넣으셔도 돼요. 집에 있는 거 넣으세요. 오일, 올리브오일도 괜찮고 올리브오일 대신 맛이 있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추천. 카놀라유나 푸드시유 식용유 말고. 얘 뭘로 하냐? 거품 아니에요. 요렇게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보통 요렇게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가루 재료에 넣고 많이 하시잖아요. 준수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란 넣을 때 많이 써요. 보통 머핀을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거품 먼저 올리잖아요. 이거 거품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밀가루 넣을 거예요. 설탕도 넣을 거예요. 소금도 넣을 거예요. 얘도 넣을 거예요. 얘도 넣을 거고요. 얘도 넣을 거고요. 다 넣을 거예요, 다. 물엿도 넣을 거고요. 물엿 없으면 꿀 넣으세요. 레몬즙도 넣으세요.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데 까먹으니까. 샤워크림 넣으세요. 그리고 비터. 그리고 얘를 돌리면 글루텐이 많이 발전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넣을 거예요. 넣어주세요. 오일도 다. 계란만 남았어요. 계란만 이제 넣으면서 반죽할 거예요. 반죽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노거품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반죽을 해줘야만 머핀이 올라와요. 계란을 넣어가면서 반죽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많이 하면 뭐 노버터 머핀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반죽형이에요. 거품형이 아니라. 약 4, 5분 정도 반죽을 하면 다 된 거예요. 충분하게 다 섞었죠? 아우 난 초코를 하고 싶어. 아 그러면 옥수수 가루 떼시고 코코아 넣으세요. 그럼 아주 진한 초코 머핀이 돼요. 그리고 크림베리 빼시고 초코칩 넣으시고. 짜주세요. 거의 종이컵 끝까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두 개. 나머지는 5분. 빠라밤. 반죽형 머핀이 다 돼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 머핀은 내가 반죽을 너무 작게 짰나? 아닌데? 근데 팽창력이 얘가 더 좋아요. 팽창력이 왜냐면 얘 밀가루가 이렇게 그 끈기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일 때문에 그게 빵 식감처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 잘 다듬어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크림도 짜고 뭐 이렇게 쿠키도 올리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 에어프라이기에서 나온 거 거품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부슬부슬해요. 반죽형은 또 장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구웠을 때가 훨씬 더 좋아요, 맛이. 이렇게 이건 오븐에 구운 거 살짝 떡졌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품형이죠. 방금 구워서 이제 부들부들한 맛은 없고 그 버터 맛이 있어요. 파운드 케이크보다는 가볍고 크림베리가 이렇게 있어서 먹을만해. 이제 반죽형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완전히 틀려요. 버터가 안 들어가서. 특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얘는 버터 때문에 크림베리 향이 적어요. 근데 얘는 먹으면 크림베리 향이 확 올라와. 그리고 내보다 얘가 촉촉해. 아무튼 준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버터 들어간 것보다. 이게 정통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래 두고 파실 수 있는 형. 카페에서 파는 머핀의 대부분의 종류는 다 이런 형식일 거예요 아마. 베이커리에서 파는 머핀 종류는 또 대부분 또 이런 약간 거품형이 많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머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코, 코코아, 다양한 바나나, 호두, 크란베리 막 넣으시면 돼요. 한 레시피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빵순서가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반죽형, 거품형, 머핀은 두 가지가 있다. 요로요로한 특징이 있고 요로요로한 것들이 있다. 맛에 대한 깊이를 논하는 게 아니라 반죽형과 거기에 따른 다양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준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었고 버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요거 나는 버터 맛이 좋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보다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머핀 믹스 상당히 비싸요. 이런 형태로 머핀 만들어 쓰시면 아주 맛있고 좋은 머핀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허당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죠. 빵준서는 추천, 구독, 좋아요 요게 또 있어야 돼요. 준서는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예, 간절하게 원합니다. 빵준서의 오늘의 머핀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당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